어우, 청국장 냄새가 나는데요. 그죠? 이렇게 넣고 이게 끓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이제 양념해 놓은 소고기가 온도가 세면 이게 응고가 돼 버려요. 자기네끼리 달라붙어서 안 그렇죠, 떨어져요. 그때 한번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주는 네. 거예요. 구수한 냄새 난다. 야, 이러면 이게 고기들의 향과 맛, 청국장, 청국장들이 따로 놀지 않을까? 고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지? 그러니까 이 맛에 어떤 상상이 좀 안 가긴 합니다. 따로 놀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청국장에 고기를 넣은 것도 아니고. 궁금하실 거예요. 네, 궁금합니다. 네. 근데 기가 막혀요.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알토라니 이런 곳입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끓기 시작하면은 네네. 까나리 익젓, 국간장. 아, 진짜 감칠맛도 되면서 간을 하는 거죠. 진한 향이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 국간장에 까나리 익젓에 청국장까지. 여기서 네. 전골 요리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저는 수제비를 넣을 거예요. 네. 수제비를 넣을 건데 빠르게. 네. 정말 빠르게 넣을 수 있고. 네. 정말 뻔한 거면 안 됩니다. 네. 빠르게 넣을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정말 뻔한 거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요. 정답 만두피. 정답 만두피. 네? 저 만두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뻔한 건 아닐 거예요. 잠깐만, 만두까지 만두피는 했어요. 만두피는 이미 이 세상에서 수제비를 가장 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방법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두피다 이러면은 실망이에요. 실망이 진짜 크다. 어떤 만두피? 어떤 만두피? 네? 어떤 만두피가 된다고? 뭐 회사를 맞추라고요? 아, 회사를 맞추라고? 두 종이에 두 종. 놀랬어요, 어? 지금. 아, 두 종이에 두 종. 대왕 만두피. 에? 왕 만두피. 왕 만두피. 아, 오늘 진짜. 기가 막히네. 근데 이 만두피를 넣는데 네. 얼마를 넣고 먹느냐가 또 되게 중요해요. 네. 만두피는 다 넣을 수 있어요. 다 네. 알다시피. 네. 이거를 뭐 30초를 넣고 먹을 것이냐, 1분을 넣고 먹을 것이냐, 1분 30초. 그거를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만두피는 가장 마지막에 95% 완성됐을 때 딱 떼서 넣고 1분에서 1분 30초. 됐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쫄깃쫄깃 감도 있고 피가 얇아서 금방 익긴 하겠다. 저번에 먹어봤는데 아, 식감도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네. 고춧가루. 야, 얼큰하게 아. 팽이버섯,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네. 자, 한 1분 30초 지났잖아요. 꺼주시면은. 청국장 수제비 전골. 수제비 전골. 세계 최초 메뉴다. 자, 먼저 이봉주 씨만 소량 시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도 처음 보고요. 아마 이봉주 씨도 처음 보는 메뉴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만경님이 처음 봤으면 뭐 끝난 거죠. 그럼 6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다. 예. 진짜 맛은 풍부하겠네요. 아, 마지막 메뉴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 침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우, 청국장 냄새가 확 풍기는데요? 와, 진짜. 괜찮아요? 네. 청국장하고 소고기하고 이 수제비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아, 맛있으면 됐다. 아,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